이탈리아 아스티넬리의 마코 픽스드 나이프입니다. 최민식님이 나오시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한 영화 루시에 나왔던 나이프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. 많은 나이프 메이커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브랜드가 두 가지 있는데요. 미국 프로도 나이프와 이탈리아 바스티넬리입니다. 두 메이커의 공통점이라면 선을 넘지 않지만 대단히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눈에 보기에 즐겁다는 것입니다. 그중 제가 뽑는 대표적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나이프가 이 바스티넬리의 마코 픽스드입니다. 스펙은 이렇습니다. 날 길이가 11.74cm, 커팅 엣지도 동일합니다. 핸들 길이는 10.47cm, 총 길이 21.9cm, 날 재질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N690CO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. 날 두께는 4mm, 블레이드 스타일은 보기 드문 업스와드입니다. 핸들은 풀탱이어서 밀링 머신 그루바에 만든 G10입니다. 칼집은 카이덱스 시츠고요. 무게는 칼만 107g입니다. 펑키 택티컬의 더그 마카디아와 바스티넬리의 협업으로 이탈리아에서 전량 만들어집니다. 프로듀싱 시 더 길고 더 얇고 더 강력하고 정교한 모양새의 업스왓 날 모양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 절삭이 됩니다. 그리고 백링의 역수 운용에 적합합니다. 일단 역수로 잡았을 때 모양새가 참 좋습니다.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도 유용할 것이고 이것저것을 자를 때도 좋을 것입니다만 나무를 쪼개거나 지렛대 대신 사용한다거나 그러진 말아야 할 겁니다. 이 마코 또한 제가 판매를 하였고 샤프닝 의뢰로 제 손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. 현재 이 기본 버전이 조만간 단종이 될 거라는 뉴스가 들립니다. 진짜 가볍고 충분한 길이에 멋스러운 EDC로 이만한 나이프가 잘 없을 겁니다. 오늘도 모자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시기에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